이거는 뭐예요? 이건 이제 발바닥. 아, 발바닥을 애들이 되게 싫어하죠. 그러니까는 애들이 털이 발바닥 앞으로 나오면 그게 이제 미끄러져서 다리가 관절이 다칠 수가 있고 하니까 미끄러지죠. 예. 아시네 강타 씨는. 안해. 우린 처음 들었어 전화를. 근데 뚜이도 털 밀어줬어요. 그래서 미끄러져가지고. 그 사이사이에 나오는 거. 얘나 이중문 나는 애들은 발바닥에 털이 있더라고요. 저 발바닥 털 미는 저 얘도 따로 있어요. 되게 조그만. 맞아요. 조그만 거. 네. 네. 제가 회피하는 거죠. 밥도 없는데. 밥도 없는데 먹는 척. 피우미? 피우미를 할까요? 활짝이 밥을 먹으니까.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야, 발, 발 깎는 거. 작전 성공이에요. 활짝이 작전 성공. You are the icing on my cake. 이렇게 발을 뒤로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튀어나온 것만 그냥 이렇게 다친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해도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그냥 편한 자세에서 그냥 깎을 수 있는 이게 굳이 힘을 안 주셔도 그냥 대신만 있어도 잘리거든요. 귀엽다. 곰발 발가락. 아, 저 발 진짜 귀엽다.